스포츠 피파 93 아디다스 챔피언십 2015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이제 8강의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전혀 해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센트럴 미드필더를 오히려 역으로 공격수, 이제 CAM이라 그러죠. 그 공격형 미드필더를 기용을 하고 이제 경기에 임했는데 3-4-3이 상당히 공략이 잘 되는 느낌을 받아서 이걸로 그냥 가자, 지쳐서 더 이상 못 찾겠다 해서 그걸 기용을 했는데 그게 해답이었던 거죠. 너무 오늘 전개도 잘 됐고 공격도 너무 편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. 크라우치가 너무 느려요. 뛰었죠. 자, 잘 질렀어요. 전 야야뚜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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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요 빨리 올라갑니다. 이번에 처음에 일단 경기 들어가기 전에는 우려가 좀 많았는데 들어가서 사용을 해보니까 컨디션이 저조한 거를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. 컨디션을 영향받지 않고 뛰어난 능력치 덕분에 좋은 체감과 드리블도 상당히 잘할 수 있었던 게 역시 호날두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. 박준호 선수의 손가락에 의해서는 컨디션이 날이 서 있습니다. 공간에서 질라타네요. 패스 질라타 1대 질라타 질라타 이브라노비치가 두 번째 골까지 만들어냅니다. 미니맵을 보는 넓은 시야. 싸움이죠. 베일 골! 아, 멋진 가르스 베일. 자, 지금은 크로스 장면. 아, 좋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한 골을 내줬고 이제 박준효가 컨디션이 가장 수직 하강돼 있었던 야야투레 선수를 빼고 그래도 컨디션이 좀 좋았던 07 보듬의 선수를 기용을 하면서 동시에 공격형 미드필더 CAM 거기서 활동 반경을 최대한 높게 위로 올렸어요. 그러니까 공격수와 최대한 가깝게 좀 더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딱 잘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. 공격하기에 더 편했고 정민이 형의 수비를 좀 더 괴롭히기에는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보듬입니다. 뒤쪽 디디로 드롭 방 뒤쪽 1대1이네요. 1대1. 작년에는 제가 졌고 올해는 제가 이겼고 지금 1대1 스코어니까 그때는 승부를 제대로 짓는 걸로 꼭 붙었으면 좋겠어요, 형. 또. 그대로 경기가 끝납니다. 박준호! 일단 워낙 수비가 탄탄한 선수라 다방면으로 좀 더 완벽한 플레이를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같은 클럽 원인 동훈이를 만나게 돼서 약간 유감스럽긴 하지만 열심히 서로 선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지만 결승은 제가 꼭 가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.